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은 13세기 중반까지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던 작은 나라였어. 그럼에도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이유는 뭘까? 그건 인도에서 후추를 직접 가져오기 위해서야. 후추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치품이었어.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된 후추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럽의 베네치아를 거쳐 포르투갈까지 가면 가격이 100배 이상 폭등할 정도였어. 그런데 지도에서 보듯이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가장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사치품인 후추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어. 게다가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후추의 가격은 더욱 높아졌어. 그래서 훗날 항해왕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항해사 지도 제작자, 천문학자, 조선업자 등등의 항해 전문가들을 모아서 보다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보자도르곳이라는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이곳은 편서풍이 무역풍으로 변하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이곳으로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보자도르곳은 무서운 바다이자 인간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로 여겨지고 있었어. 이곳을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에니크 왕자가 보자도르곳을 넘기 위해 도전한 13년 동안 무려 14차례나 실패를 거듭했어. 그리고 1434년 15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보자도르곳 항해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에니크 왕자가 바다에 도전한 지 무려 15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어. 에니크 왕자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약 70년이 지난 1488년에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희망곳을 발견했어. 그런데 1492년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인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 개척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며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1498년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이 인도에 도착했어. 에니크 왕자가 항해 기술을 연구하며 미지의 바다에 도전한 지 무려 80여 년 만에 포르투갈은 인도에 도착한 것인데 이런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인도까지 온 것이냐? 이제 교역을 하면 되는데 당시 바스코 다가마가 가지고 간 물품들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인도에서 제대로 된 교역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량의 향신료와 약간의 보석을 구해서 포르투갈로 돌아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원정 비용의 수십 배 수익을 거두었어. 그리고 인도 항로 개척 이후 향신료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둔 포르투갈을 보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돼. 포르투갈의 인도 항해 개척 역사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국제무역이 육지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글로벌 시각을 갖추고 인도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반대와 장거리 바다 여행에 따른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그리고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를 만들고 80여 년에 걸친 이전의 실패들과 항해 경험을 토대로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작게는 개개인 모두가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꿈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